안녕하세요. 패밀리 부동산입니다. 지금 신곡동에 있는 계란장 나와 있고요. 아시아드 주 경기장 인근에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저렴한 투룸 올수리 빌라 현장 나와 있습니다. 주변에 이제 이렇게 평지길에 빌라들 모여 있는 타입이고요. 앞쪽으로 네, 요 앞에 이제 2층에 위치한 타입. 내부로 들어가서 한번 내부 살펴보도록 할게요. 네, 2층으로 올라가 봤고요. 층별 4세대씩 거주를 하고 있는 타입입니다. 네, 전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. 이 문 쪽도 전부 다 올수리 잘 되어 있고요. 입구 쪽에 바닥 타일부터 특 올수리 된 현장. 네, 입구 들어서면은 왼쪽으로 주방 겸 거실, 세탁실도 위치를 하고 있고요. 예, 두 개 다 방 넓게 빠진 투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입구 또 바로 오른쪽에 욕실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. 네, 욕실 같은 경우 타일이라든지 수전, 도기들 전부 올수리 다 잘 되어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입구 옆쪽에는 이렇게 키높이 입문 신발장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. 예, 입구 쪽 첫 번째 안방 모습입니다. 안방도 제법 넓은 타입이고요. 도배장판, LED까지 올수리 되어 있습니다. 앞쪽으로는 측간거리 있게 건물이 위치해 있고요. 보시면 방충망 렉산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. 방충망도 새 것으로 잘 시공 잘 되어 있고요. 네, 첫 번째 방 모습이었습니다. 나가서 이렇게 네, 두 번째 방도 살펴보겠습니다. 두 번째 방은 지금 수리를 하느라고 좀 미닫이 문을 잠깐 떼놓은 상태이고요. 다시 설치 가능하고요. 두 번째 방도 제법 널찍합니다. 사이즈가 직접 보시면은 좀 더 넓어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앞쪽으로 해서 여기다 이제 빨래를 좀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빨래 건조대와 네, 건식 베란다가 위치를 하고 있는 타입이고요. 이 앞쪽에 이제 또 공간이 있어서 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하시기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. 앞쪽으로도 역시나 방충망과 렉산 시공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. 옆쪽으로도 건물은 있지만 이 동간거리가 좀 넓기 때문에 답답하다라는 느낌은 잘 들지 않고 있고요. 예, 낮은 2층의 투룸. 주방도 한번 살펴볼게요. 일자형 주방이고요. 3부 가스쿠팝 이용 가능하시고요. 예, 벽 쪽에 콘센트 잘 빠져 있습니다. 상하부장도 새 것으로 교체가 됐고요. 그리고 이제 이 벽 쪽에 냉장고를 두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세탁실 쪽도 앞쪽으로 막힘 없고요. 여기다 이제 세탁실 따로 여기다 세탁기 딱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보일러 같은 경우에도 22년도 11월입니다. 간지 1년도 안 된 나비엔 보일러. 네, 여기까지 신곡동에 위치한 아시아드 경기장역 바로 건너편에 저렴한 올수리 투룸 현장이었고요. 방 두 개 다 넓게 빠진 타입입니다. 네, 여기까지 패밀리 부동산이었고요.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유선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패밀리 부동산이었습니다. 시청 감사드립니다. Thank you.